여기가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. 아, 지금요? 응. 아, 네. 그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. 그리고 좀 머리가 돌기 일보 직전이라 그랬지. 무섭다 그래야 될까?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할까?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결혼 준비하는 중인데 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근데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을 이제 막상 이제 한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불안한 건지 남자를 못 믿어서 불안한 건지 지금 이게 혼동이 돼요. 지금 내가 직위를 받으면서 결혼한 사람이 룰루랄랄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. 너무 내가 막 어디 끌려가는 그런 느낌? 네, 날짜가 다가올수록 처절해 죽겠어요. 결혼 날짜를 잡으신 거예요? 네, 준비 다 해놓고 집도 다, 수리도 다 들어갔고 뭐 직장도 잡아놓은 거 다 했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당신 결혼 못해. 어떡해. 당신 결혼 못해. 일단은 이 남자가 자기 속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리고 당신은 이 남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. 당신은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만 해주면 돼요. 네,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알고 지냈던 게 아닌 것 같이 보여요. 느껴져요. 네, 만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근데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뭔 믿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식으로 올리려고 마음먹었는지 난 당신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가.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에 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저희 사랑하긴 하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 되게 좀 말도 예쁘게 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좀 가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. 우리?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고? 우리가? 네. 딱 그 사람하고 언니하고? 네. 그럼 네 혼자 사랑하겠지? 물어볼게. 아까 집도 준비했고. 네. 뭐 세관사도 준비했고. 네. 그거 혹시 본인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제 앞으로 아버지가 명의해주신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들어가기로 한 거거든요. 이 사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네.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 집안을 선택한 것 같고요. 또 당신의 돈을 선택한 것 같아요. 제가 이상한 게 그거예요. 얼마 전에 그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. 이 사람의 핸드폰 같지 않은? 막 욕도 안 하는 사람인데 친구들이랑 막 욕도 하고 뭐 이번에 결혼하는 여자는 뭐 어리고 예쁘고 뭐 돈 많냐?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에 막 제가 너무 답답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제가 손이 떨리고 막 이래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 하고 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 사람은요 결혼식은 아마 부모님을 샀을 것이고 내 생각이 그래요. 내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 같이 안 느껴지고요. 또 아마 합격도 살 거고요. 만약 결혼한다면 철저하게 결혼 사기단이라고 해야 되죠. 네. 그렇게 들어오고요. 그리고 생양아치. 만약 결혼해도 당신하고 혼인신고 안 할걸요. 왜? 돈만 빼먹고 당신 찰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. 원래 그런 사람 맞아요. 그러니까 카톡에서 그런 사람의 말투를 당신 카톡에서 본 거고 네. 현실적으로는 못 본 거고 근데 당신이 다음에 훗날에 돈 떨어지고 당신이 그 사람 뭐 한다 뭐 한다 미쳐 대달라 그래서 안 돼줬을 때는 본심 나올 거고 안 그래도 사업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누구 사업을 구상하는 거야? 지 사업을? 네. 누구 돈으로? 네 돈으로? 돈 얘기는 아직 안 했고 사업 하고 싶다고 그게 돈 이야기야 이 멍청아 아. 어? 근데
참 고맙네. 이렇게 빨리 전부를 벌어 왔을 때는 막아 가요. 근데 결혼해서 전부를 왔을 때는 늦는단 말이죠. 물론 뭐 혼인신고는 안 할 거니까. 그래도 어쨌든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본인은. 그렇죠. 그렇죠? 네. 근데 이 결혼 못합니다. 하지 마세요. 아, 근데 다 준비해놨는데. 그까지 그 집은 당신 명의로 됐으니까 그대로 냅두면 되고. 세간살이는 당신이 그냥 살면 되는 거고. 아직 그 사람 뭐 사는 건 살았던 건 아니니까. 살았던 상태에서 세간살이는 버려보고 싶지만 아직 살았던 건 아니잖아. 병 찢자면 중으로 다 남기시고. 그리고 뭐 이거 결혼 반지를 이미 해놨을 것이고. 이것만큼 정리하면 되겠네. 그럼 어쨌든 제 남편 될 사람 사기꾼이라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어떡해. 제가 봤을 때는요 당신한테 전혀 마음 없어요. 그냥 마음은 있겠지. 돈. 어떻게 해서 돈을 끌어낼까? 어떻게 해서 쟤를 저기 할까? 만약에 당신을 사랑했다면 그 문자에 친구들이 그런 문자 보내도 답 안 해요. 차단시켜요. 그리고 당신이 그걸 잘 보신 거고 당신 조상이 도왔네요. 이거는 당신 조상이 도와서 여기까지 당신이 이끌어서 오게 됐네요. 왜? 내 손녀 당하고 있는 거 못 보시기 때문에. 집에서 아버지가 저기 절에 많이 다니셨는지 엄마가 많이 다니셨는지 아무튼 어쨌든 네. 내 저기야 아마 비로는 덕으로다가 여기까지 이끌어서 오지 않았을까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. 가서 두 군데 더 세 군데 더 한번 물어보세요. 왜 그러냐면 결혼이라는 게 인륜지 대사잖아요. 네. 또 저 말만 믿고 또 하태간 또 그 본인 또 분명히 보러 가실 거예요. 왜?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말 듣고 황당하잖아 솔직히요. 그렇죠. 솔직히 속으로 재수 없는 무당 할 수도 있어요. 어? 그러니까 당신 보러 갈 거란 말이에요. 아마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큰일 날 뻔했어요. 나는 그래요. 네. 구치사한테 물어보신다면 뭐 저는 아니에요. 저는 그렇게 들어와요. 저는 뭐 여기서 막 소름이 끼치고 미치겠어. 막 여기 찍고 싶어. 답답했어. 어? 그냥 당신도 웬만큼은 알아요. 아 이게 지금 뭐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. 그렇기 때문에까지 오셨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? 네.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. 평생 돈 대줄 자신 있으면 하세요. 결혼을 하게 되면 무슨 결혼을 하게 되면이냐. 당신한테 마음도 없는 사기꾼한테 돈 대질라고, 사랑도 없는 사람 돈 대질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 사람이 진짜 언니를 사랑했다면. 안 그래요? 사랑하고 언니밖에 모른다면. 그래. 돈이야 서로가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게 아니라고. 계획적이라고요. 그게 화가 난다고요. 됐죠?